기준으로 가도되고요. 메인 길은 약 380km 정도에서 약 400k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강에 지금 우리가 달리는 강의 폭은 약 100m 정도 되고요. 넓은 데는 200m까지, 깊이는 약 20m에서 40m까지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왼쪽, 아니 오른쪽 앞쪽을 보시게 되면 힐링이 하나 딱 서 있는데, 이것도 뭐냐면 컨도미니엄입니다. 컨도미니엄. 왼쪽을 또 보시게 되면 앞쪽에 문화재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재미가 돼서 이 강이 넓고 깊기 때문에 운영자들도 얼마든지 수상을 입안에서 수상할 수 있는 장소라 하는 겁니다. 자, 오른쪽에는 이래서 이 강으로 다니는 기간이 약 3박 4일이나 5박 6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배우에서 밥을 먹고 해 먹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화물을 짓지만은 뒤에는 이렇게 사람이 먹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보실 거는 양쪽 강가를 보시면서 서로 이 사람들의 손바닥을 보시면서 그 고마워요.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세요.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. 오늘은 그렇게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파도가 세진 않네요. 제가 굉장히 빨리 다니니까 기분도 좀 우리 바다에서 모터보드 탑승을 하고 들리죠? 그래서 항상 튀는 그런 건 없고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니까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. 한번 쭉 훑어보세요. 오른쪽 앞쪽에 보면은 이제 그 화물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양의 배들이 쭉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는 50원도 있기는데 사람이 먹고 자는 장소 앞에는 화물을 싣고 다니는다 하는 겁니다. 아니 자, 왼쪽에 보이시는 호텔이 대남 호텔, 이 강의 이름을 뽑아서 대남 호텔이라고 이름을 지은 호텔입니다.
바로 돌격적으로 모두 돌격이죠. 의료사 행정관이죠. 대수 사회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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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목골목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한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.
아이의 왕입니다. 자, 오른쪽으로 저인데, 불똥이 보이죠, 불똥. 어디에 붙여야 할 겁니다. 자, 항아리도 있어요, 항아리. 이 항아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, 빗물이, 빗물을 막아서, 바로, 없는 숯불을 사용하는 항아리들입니다. 보통은 이 지역에도 수돗물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만 옛날에는 빗물을 받아서 숯불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. 지금도 저 그 시골에 가면은 전부 빗물을 받아서 숯불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항아리가 먼 시간을 들여다볼 때 문이 열려있어요.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자세히 보세요. 샤워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집안 보기는 어렵습니다. 집안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세요. 전부 마룻바닥이에요. 우리나라같이 온돌 구들 땅이 없어요.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. 집안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.
10시 40분에요. 이 자리에서 만나면 네, 여기 쭉 올라가실 수 있고요. 여기도 좀 가파라서 위험할 겁니다. 주변 쪽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시고 10시 40분에 여기 10시 40분에 Thank you.